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농협청 회장 이성입니다. 이게 사실 언택트 지금 기간이라 코로나라 사실 60주년 농협 행사하면 되게 큰 행사인데 전부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방송상으로 여러분 안 그러면 언제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만나고 회장님이랑 같이 만나겠습니까? 맞습니다. 회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네,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전국의 농산물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고 농민분들, 어민분들 많이 뵙고 있는데 또 정말로 느끼는 거는 농협이라는 그 조직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어디 가도 농협이 있고 어디 가도 사실 농민분들의 제일 아픔을 옆에서 보다듬어 주시고 있고 사실 농민분들이 제일 의지하고 있는 곳이 농협이기도 하고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예, 예, 예. 제가 금년도 우리 농협이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데 우리 농축산물을 가지고 간편식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한우는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름이 자리가 잡혀가는 브랜드화돼 있는 고기지만 반면 젖소라고 오해를 사고 있는 홀스타인 종의 그 유구는 암소는 젖을 우유를 만들기 위한 소지만 수소는 사실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잘 제대로 키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저희 이제 아이디어가 사실 제일 대단히 조직을 갖고 있는 농협에다가 이 유구 불고기를 좀 판매를 부탁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회장님을 찾아뵀었고 저희가 그 안성 일죽 근교에 있는 팝밭에서 회장님을 나쁜 말로 잡았죠. 그 간편식은 뭐냐면은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맞벌이 부부가 많으시고 또 2030 세대들이 주로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또 이 바쁜 일정에 시간을 쪼개서 쓰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간편식 말씀을 하셨더니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흔쾌히 한번 연구 한번 해서 저 뭐 우리 중앙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그런 거를 제품 한번 개발해 보시겠다 해서 정말 제가 고마움을 느끼고 항상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의 아픔, 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많은 판촉 활동을 해주시고 제품 개발을 해주시고 이래서 정말 농촌에 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촌 환경을 잘 이해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게 실제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의뢰를 했는데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제가 찾아뵙고 간편식 만들어서 불고기라든가 아니면 컵밥 이런 거를 한번 제품이 제대로 생산된 건지 제가 한번 보고자 이렇게 여기를 왔습니다. 대표님 보여주실 거죠? 아 그럼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사실은 이 컵밥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컵밥을 만든 겁니다. 야채 볶음밥, 김치 볶음밥 만들었는데 이거 되게 성공적입니다. 이거는 오늘 리뷰는 안 하겠습니다. 궁금해야 돼요. 이거 사드세요. 궁금해야 돼요. 이거 사드세요. 오늘은 사실 불고기는 회장님이 드셔봤죠? 예. 전국에 한 8-9도에서 나오는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농축산물을 가지고 한번 이 제품을 만들어 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에 아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맞습니다. 예, 아홉 개. 아니 이거는 사실 솔직히 제 아이디어는 거짓말 안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제 아이디어는 그게 아니라 제 아이디어는 솔직하게 소불고기 하나였고 소불고기조차도 저는 사실 아 왜 돼지가 나오지? 빨간 건 돼지 불고기고 검은 게 소불고기입니다. 네. 소불고기도 원래 육으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채소 많이 안 넣고 저 채소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팔아달라고 갔더니 사실 회장님이 60주년 행사에 쓰면 좋겠다. 단 역시 회장님이 딜을 하실 줄 알아요. 조건을 저한테 거신 게 내가 좋아 팔아볼 테니까 60주년 행사로 우리 상품을 팔 테니까 당신은 대신에 팔도의 색깔을 넣어줘라. 육으로 가져가서 소불고기를 성공했는데 거기에다가 회장님 의견대로 전국 각지에 있는 농산물들 대파, 그 다음에 뭐 당근, 양파 예, 예. 홈쇼핑 같은데 우리가 예, 예, 네. 우리 이거 팔아야 돼요 사실 그럼요 딱 요 제품 이렇게 나와요 지금 포장도 잘 돼서 이게 그냥 야채 올려놓은 것 같죠? 예 이거는 한번 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진공 포장돼서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예,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포장까지 딱 요새 포장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뭐 저 도민들도 지금 이거
한 전국에 한 250여 개 우리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이 잘 뭐 과잉 생산이 되고 또 어떤 소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농촌 현실이기 때문에 지자체 장님들께서도 굉장히 농협에서 이러한 그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농협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농촌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농산물 생산하는데도 그렇고 판매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농촌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농촌 현장이 좀 많이 바뀔 것이다 하는 이런 농민들께서 인식을 하실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이 나오면 이제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지금 농협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2200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도 아마 소비자가 호응만 좀 조금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을 거다.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비가 늘어나다 보면은 농축산물에 대한 판적인 소비량도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 농민들도 굉장히 이런 거이 고마움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우리 저 우리 관내 전국에 있는 우리 농민들 우리 기대를 많이 하시고 우리 백종원 대표님 정말 항상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원은 다른 거고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 출시되면 아니야 진짜로. 왜냐면 이 사실은 음식은 네. 절대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인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 응원은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농담이고요. 예. 다른 응원이 뭐냐면 드셔보시고 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네. 솔직하게 평가를 해주시면 사실 회장님 이 방송 전에 말씀 저쪽에서 잠깐 준비하면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게 시작이고. 여러분들 평가가 좋으면 더 힘이 나겠고 평가가 많이 안 좋으시면 더 저희가 노력해서 어떻게든 경쟁력 있는 이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할 겁니다. 이거를 녹이실 때 방법은 포장이 워낙 잘 됐으니까 물에다가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살짝 녹인 다음에 볶으면 되는데 뭐 그냥 볶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왕이면 맛있게 드려고 녹여놓은 거 코너로 뜯으시는 게 아 그래요? 우리 저 진짜 회장님 집에서 음식 안 하시는 거라 아 전 사모님 고생하시죠? 네 자 이렇게 뜯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완전히 뜯으시고 아 그래요? 이건 어디로 가야죠? 네, 쓰레기통에 가야죠. 네. 아니 이거 양파가 좀 남았습니다. 네. 아니 그 대표님 네? 여기 어느 정도 뒤어졌을 때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네. 이런 음식 나오면 되게 편해져요. 근데 식당이 장사가 안 되겠는데? 왜요? 아 식당은 식당대로 가시는 거고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 뭐 맞벌이 부부나 시간이 없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이거 원래는 개발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맞벌이 부부나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회장님처럼 주방에 전혀 안 들어가시는 분들 사모님이 어디 여행 가셔서 밥은 먹어야겠고 편의밥은 있는데 반찬이 없어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딱 끝나죠. 맞습니다. 귀하세요, 회장님. 잘 보세요. 네. 불이 너무 세면 잘못하면 탑니다. 네. 그러니까 불을 줄이세요. 네. 만약에 세면 물을 요 정도, 아주 조금만 살짝. 이거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자주 이렇게 더 이렇게 좀 해줘야죠. 예, 예. 많이 해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이건 저 해본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게 탁 까봐. 회장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요? 아니 말 안 하래요. 회장님 보세요. 어떤 거는 작고 좀 작은 게 있고 어떤 건 크게 작잖아요. 있어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불고기 드시는 쌈 싸드실 거면 상관없이 드시는데 만약에 이거 어떻게 드시면 맛있냐면 바싹 볶아서 밥에다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 상추 같은 거 채 썰어 넣고 아 이게 저 네. 잘게 들어가요. 네. 그럴 때는 네. 요거를 조금 더 가위로 익히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일단 회장님 먼저 젓가락 있습니다. 회장님 먼저 번에 소불고기 드셔보셨는데 네, 이거 처음 먹는 거죠. 네. 좀 많이 주세요. 아니 밥 갖고 오세요. 아니, 좀 이따 밥 비벼야 돼요. 솔직히 깜짝 놀랐죠? 네. 맛이 정말
일반 거 돼지고기 이렇게 구워가지고 찍어 먹는 것보다 훨씬 낫는데 이게. 네? 보통 한국인보다 훨씬 많이 잡았습니다. 아 요거 반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반하게 생겼는데 뭐 이 저.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벼서. 끝이지요 뭐. 돼지 불고기도 처음이지만은 이 맛도 제가 처음 느껴봐요 이게. 항상 우리 농민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사실 나가면 궁금해서도 그렇지만 아 맞아 저거 응원해야지 하면서 구매해 주시는 게 많아서 아, 사실 이 상품들 나가고 나면 되게 인기 있을 겁니다. 산업화 시대 전에 70년도 중하반 중반기 이전까지는 다 뭐 60-70%가 농업인 거였었으니까 농민들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다. 이제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이게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근본은 농산물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 농산물이 지금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자급률을 높이는데 우리 저 대표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이런 게 다 소비 촉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급률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의 일을 아마 3분의 1은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에이, 무슨 말씀. 3분의 1을 더 하시나?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아마 드셔보시면 든든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속이 든든한 게 아니라 우와 우리 제품으로 농협에서 이제 이런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잘 팔리겠구나 하는 마음이 느끼시면 안심하세요. 아, 농협의 담당자들은 더 젊습니다. 더 생각도 빠르고 그래서 사실 이 컵밥에 대한 아이디어도 그렇고 리뷰도 듣고 굉장히 그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확 바꾼 거고 자, 여러분들 에, 농협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우리 네? 60주년 행사 뭐, 마지막으로 한번 금년도에 이제 8월 15일이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60주년 뭐 우리 저 사람을 따서 한갑잔치인데 그걸 대대적으로 좀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화상으로도 해서 전국에 있는 그 농민들 우리 조직 구성원들한테 그 이런 내용을 다 저희가 그 방영을 해드릴 건데 앞으로 지금 농축산물에 대한 그 소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표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우리 농협은 60년 넘어 100년 함께하는 100년 농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100년 농업을 만들어가려면 우리 농민 조합원들이 건재하셔야 되고 농촌의 환경이 지금보다 열악해진 것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농촌에 계신 농민들이 제대로 그 지역에서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는 이런 농촌 지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농촌 지역에 많은 이런 그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농축산물을 가지고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외롭게 농촌에서 고군분투하신 농민분들 그 농산물을 갖고 저희가 어떻게든 제품을 만들어서 뭔가 굉장히 판매가 잘 될 수 있게 만들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제 저희가 볶음밥이나 불고기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드셔보시고 이거 판매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오늘 요 60주년 행사에 아마 나가겠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응원의 메시지 사실은 여러분 우리 농민분들께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저하고 회장님과 같이 이 언택트로 온라인을 네. 통해서 여러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진짜 이 농민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농산물로 정말 제품 알차고 좋고 경쟁력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분들이 사드실 수밖에 그리고 심지어 농민분들도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어서 드셔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 농산물이야 정말 자연스럽게 이 농산물들이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회장님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분들 다 보고 계시니까 코로나 빨리 이겨내시고 조금만 참으시라고 네. 조금만 견뎌내시라고 하지만 화이팅 한번 우리가 네. 우리 농민 조합원과 전 국민 화이팅! 화이팅!